동건 씨, 어떤 그림이야? 앞을 못 보는 혜주에겐 아주 멋진 남자친구 동건이 있습니다. 저는 동건 씨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동건 씨와 함께라면 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저에게 동건 씨는 세상의 전부예요. 피아노 반주일을 끝마친 혜주가 밖으로 나오자 비가 오는데요. 손을 내밀자 언제나 그랬듯이 동건은 손을 받칩니다. 우주괴물이 오기 전에 어서 자리를 피해요! 진짜 잠깐만, 끌고 다니면 넘어져. 혜주의 신발끈을 묶는 사이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무슨 일인지 혜주는 놀라게 됩니다. 혜주! 무슨 일이? 동건씨! 나 기증자가 나타났대. 나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나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동건! 너 정신 안 차려? 아, 죄송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아, 죄송합니다. 변신해! 빨리 변신해! 컷! 좋아! 잠깐만, 수고했다. 됐습니다. 야, 너 우리나라에서 우주괴물은 네가 인마 최고야,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 어떡하냐, 내 여자친구가 눈을 뜬대. 아저씨, 성북동이요. 동건과 혜주의 첫 만남은 혜주가 택시로 착각하고 동건의 차를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발 안 하세요? 동건은 혜주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동건은 혜주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후 동건은 택시인 척 혜주를 항상 데려다 줍니다. 이태원으로 가주세요. 성북동이요. 이태원 가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던 혜주는 다시 오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만원 넘어요, 아저씨. 자꾸 그렇게 적게 받으면 택시 아닌 거 티나요? 쪽팔려. 핸드폰을 놓고 간 혜주.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오늘 핸드폰도 찾아주시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요. 이렇게 다니면 넘어져요. 택시가 아니라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Since the past days are gone. 손이 흉터에 닿기 직전에 동건은 얼굴을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혜씨, 혜씨. 제 생김새가 궁금하시면요. 그때 그놈이 왜 생각났지? 탁준아. 아, 고등학교 학생 회장이었는데 정말 대단했다. 그놈 얼굴이 떠오른 건 너무 예쁜 혜주한테는 나보다는 준아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혜주야! 혜주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왕자님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 드디어 혜주가 시력을 찾게 된 날입니다. 동건은 꽃을 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는데 천천히 눈을 한번 떠봐요.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동건 씨는? 동건이가 누구야? 혜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나만 몰라? 그래서 오늘 온대잖아요. 장동건보다 잘생겼대. 이름은 똑같고 성은 틀리고. 동건 씨? 동건 씨? 누구세요? 저는 동건이 친구 정석이라고 합니다. 아, 동건이 그 녀석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축하드립니다. 절규하는 동건. 누구세요? 그때 혜주에게서 전화가 오는데요. 동건 씨야? 동건 씨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빨리 와. 뭐야? 누구세요? 죽어, 새끼야. 다시 태어나지 마. 죄송합니다. 생쇼를 해라, 생쇼를 해. 밥을 꺼주니까 좀 잘 좀 해, 잘 좀. 죄송합니다. 너 왜 그러냐?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어? 아, 날 못 알아보더라고.
너라고 얘기 안 했어? 아, 못 알아보길래 나라고 얘기 안 했지. 잘생겼다고 거짓말했잖아. 답답하다 너도. 봐, 야, 걔 지금 여지껏 깜깜했 던 애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모른단 말이야. 지금 가서 네 얼굴을 보여줘야 걔가 그게 잘생겨다 이 그거야 임마. 전화해 임마. 그런가? 지금 가야 걔가 알아. 누가 들이대면 넌 누가 걔가 잘생긴 거야. 왜 모르니까. 알았어, 너 빨리 밥 먹어 가. 모를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거는데. 동건 씨, 아 왜 이제 전화해? 동건 씨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언제 와? 곧 갈 거야. 어제 그 꽃 잘 받았지? 꽃 갖다 준 친구 있잖아. 인상 좋고 잘생겼지? 아니, 되게 무섭게 생겼던데? 동건 씨, 누구세요? 성형외과를 찾아간 동건. 이 정도로 고치면요, 사람 죽습니다. 살아남질 못해요. 아니 괜찮은데. 아니 흉터만 없애요. 본판은 좋은 판이야 이게. 상처 없애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보름? 아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이 메시지 확인하면 당장 나한테 전화해. 야 구동건 너 미쳤냐?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으세요. 혜주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혜주는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동건의 집을 가게 된 것이었죠. 71, 12층에서 12, 13. 그동안 손으로만 느꼈던 동건의 집을 보게 됩니다. 어 저기요, 혹시 우리 동건씨 어딘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아 그 동건이 하와이 갔습니다. 언제 온대요?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나 봅니다. 네,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핸드폰도 저한테 맡기고. 여보세요? 아 동건이 하와이 갔습니다. 하와이? 그때부터 동건은 엽서를 보내는데요. 보고 싶다 해주야. 너 생일날까지는 꼭 돌아갈게. 선물 한아름 사서 돌아갈게. 그 대신 너도 선물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직접 쓴 엽서. 네가 읽고 쓰려면 한 보름 정도는 걸리겠지? 네가 읽고 쓸 수 있을 때쯤 내가 도착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화이팅! 드디어 동건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나온 혜주. 그때 누군가가 오라는 손짓을 하는데 동건씨! 동건씨! 아, 저 누구세요? 검사님! 아 이러다 놓쳐요! 진짜! 어, 아가씨 난 집에 어떻게 가요?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왜요? 뭐 묻었어요? 아니요. 저거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성룡. 야, 저건 중학생도 다 하는 건데 저거. 아직까지 한자는 공부 못했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 손수건으로 꾹 누르고 계세요. 혜주의 순수한 모습에 준하도 반하게 되죠.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아 저 잠깐만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 뭘 그렇게 봐요? 죽은 애인이랑 너무 닮아서 쳐다보는 거죠. 뭐야 죽은 누가 죽어. 됐어요 내가 할 거예요. 잠깐만요. 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가 있죠. 저 사람이 동건이니? 어 아니야. 동건이지? 예. 관절 예, 나온다. 진짜. 흉터 수술 후 붕대를 풀게 된 동건. 왜요? 아, 아니 잘 나와서. 아니
거울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상처도 아물 때까지 아, 이 반창고 아. 뛰지 마세요. 아, 나 다시 하는 거야. 자연 씨, 같이 가시죠. 어, 어딜 가요? 동건은 준하와 혜주가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밭 아저씨랑 안 봐요. 준하는 끈질기게 혜주를 따라다니는데요. 동건은 준하를 노리는 조폭 최도식을 만나게 됩니다. 너 어디 식구냐? 어디 소속이냐고? 트리버스 십창인데요. 못 들어본 것인데. 지금이 기회야! 응. 담그자고! 응. 야! 야, 네가 나 불렀냐? 아니요. 구동건 아니에요? 야, 너 구동건 맞지? 동근아! 아, 잘 지냈어?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왜 하필 이때 탁준합니까? 자, 봅시다. 자, 괜찮네요. 일주일 정도면은 다시 도다 나올 겁니다, 이게. 아이, 확실합니까? 혜주야, 아, 여기서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는데? 뭐야. 준호야! 준호! 야, 여기서 이렇게 또 본다, 어? 그러게. 저녁부터 먹고 얘기하자. 아니, 야, 너무 반갑다, 야. 탁 준호? 너 여기 웬일이야? 야, 굉장히 맛있는 밥집 있거든? 어. 거기 가서 밥 먹자, 야. 아니, 야, 먹었어! 야, 준호야! 잠깐만! 아니, 준호야! 너 밥 먹었어? 아, 야! 야! 소주 한 병 주세요! 아이, 처먹어라, 새끼. 어차피 뿜빠니까. 과음으로 늦게 일어난 동건. 또 잡힐 뻔했네. 동건은 준하를 지켜보는데 보일 듯 말 듯 날 기다리는지. 오늘 기회야. 물은 내가 꺼버릴게. 혜주는 동건이 던진 병에 맞아 입원까지 하게 되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조직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이거. 안돼! 지금 완전 덜 빨리 하냐? 이거 이 아저씨가 정말 미쳤다. 아! 이제 뭐라고 쓰나?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 안 죽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주 괴물이요. 우주 괴물 목소리 흉내를 잘 내서 그냥 우주 괴물이라. 나도 잘 내요, 우주 괴물. 준하가 혜주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된 동건은 무언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동건 씨! 아니 어떤 미친놈이 불꽃놓고 병단 혜주야, 나 못 가.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막 있어가지고 나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누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도 나 이제 그만 있고 검사 같은 애들 있잖아. 그 애들 만나. 하와이도 한번 놀러 오고 끊는다. 동건은 혜주와 준하가 잘 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나 하와이 간다! 너는 애는 게 없는 사람을 건드려? 준하야, 오늘은 밥 먹었냐고 안 물어봐? 여자친구랑 잘 지내지? 혜주 씨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냐? 네가 계속 혜주 씨 사랑해주고 그러면 혜주 씨도 언젠간 마음을 열겠지. 네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나랑 혜주 씨랑 참 잘 어울려. 하와이? 방금 왔다가 하와이 왜 또 가? 정석 씨, 누가 로비에서 기다린대요. 혜주는 동건의 친구 정석을 찾아가는데요. 그때 나직은 하와이 엽서들을 보게 됩니다. 저 찾아오신 분 맞나요? 진짜 정석 씨 맞아요? 예, 제가 정석입니다. 저는 동건이 친구 정석이라고 합니다. 동건이가 어디에 있을까? 동건은 진짜 하와이로 떠나려 하고. 왜요? 혜주는 동건을 찾으러 공항에 갑니다. 이봐요 아가씨, 여권 확인할게요. 잠깐만 만나고 오면 되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얘기하시죠. 저쪽으로 가세요. 야! 여기서! 공항에서 그렇게 소라는 표시면 어떡해요. 그 사진이 제가 맞다니까요. 그 사진이 저랑 그렇게 틀립니까? 완전 틀려요. 여권 위조범으로 오해를 받게 된 동건. 네, 잘 보세요. 7904041475753 구동건. 속고만 사셨나 정말. 혜주씨가 여기 웬일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야, 씨, 나쁜 새끼야.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알잖아. 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해? 말해봐! 조용히 좀 하지. 전 정석입니다. 구동건씨? 예. 지장 찍으세요. 예. 이때 준하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 혜주씨! 무슨 일이에요? 왜 공항에? 야, 임마, 동건아! 아, 내가 아는 사람들 여기서 다 만났네. 제 고등학교 동창 구동건이라고 하는데요. 인사하세요. 동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하 이름이 참 좋은 놈이거든요. 그럼 두 분 행복하세요. 야, 구동건! 나 보고 싶지도 않냐, 나쁜 새끼야? 너는 내가 아는 동건이가 아니야. 항상 내 옆에 있겠다고 했고 항상 그랬어. 너 정말 내가 아는 동건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우리 동건이는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가. 됐어, 구동건, 가. 이제 내가 너 안 봐. 혜주씨. 혜주야, 생일 축하해. 그렇게 혜주는 동건을 떠나게 됩니다. 들어갈게요. 길을 가던 준하는 여전히 동건의 엽서를 기다리는 혜주를 보게 되고 우연히 혜주가 보냈던 편지들을 찾게 됩니다. 동건 씨, 사랑해. 내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배운 글자야. 넌 뭐가 그렇게 좋냐? 혜주는 사진을 보다가 누군가와 같이 찍은 사진인 걸 알게 되는데요. 동건은 진짜 하와이로 갔습니다. 준하는 혜주의 편지를 보며 무언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혜주의 편지를 받게 된 동건. 동건 씨, 사랑해. 혹시 잊어버릴까봐. 혜주의 편지를 읽게 된 동건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혜주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동건은 준하의 엽서도 받게 되는데요. 동건아, 너한테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다. 아, 탁준아 씨. 준하를 만나러 갑니다. 나가 있어. 야. 너 이거 무슨 소리냐고. 혜주 씨 다시 눈에 문제가 생겼대. 혜주가 눈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 그래서 헤어졌어? 혜주가 그렇게 될수록 네가 옆에 있어주고 임마. 미뤄할 텐데 임마. 나 아직 할 일 많아. 나 더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 자신 없어. 어떻게 그런 여자랑 한 평생을 살아. 잘났다 이 새끼야. 야,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 개새끼야. 개새끼가 정말. 혜주야 수고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주가 다시 시력을 잃은 줄 아는 동건은 혜주를 찾아갑니다. 너 안 보여? 나 안 보여?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가 다시 안 보이게 된 거는 진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누구세요? 나 동건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동건이란 사람 몰라요. 혜주야, 혜주야. 동건은 다시 돌아서는데요. 저 바보 같은 나. 아! 아우 눈 아파. 어, 괜찮아? 아, 왜 이래? 어디 만져요? 나 구동건이라니까. 동건이. 어? 내가 진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거는 너 네가 좋아하는 우주괴물, 우주괴물 다시 왔다니까. 단 한 번만 용서를 해줘.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우주괴물. 됐어, 필요 없어. 가. 내가 눈 뜨면 또 도망가 버릴 거잖아. 그때 내가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준하 녀석도 그렇고 그냥 아 그냥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성형외과도 갔었는데. 이 상처는 언제 생겼어?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 너 보여? 아이 바보야. 나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동건 씨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도망가지도 마. 알았어? 나 처음 봤는데 어때? 너무 귀여운 우주괴물이야. 안녕하세요, 무비어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5년에 개봉한 야수와 미녀입니다. 자신이 잘생긴 남자친구로만 알고 있는 혜주에게 사실 야수인 걸 들킬까봐 고군분투하는 동건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졌는데요. 역시 이런 역할은 유승범이 최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민아 역시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는 내내 즐거웠고 둘의 사랑이 이루어져 아주 행복했던 영화였습니다. 이외에도 동건과 최도식이 함께 복수를 시도하는 장면 등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있으니 영화를 통해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